항상 영어 말하기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었던 말,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해봤던 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중요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자, 모두 좋은 주말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주말 동안에 어디를 갔었다, 뭐를 먹었다, 뭐를 했다, 뭐를 봤다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나누라고 보통 영어 회화 배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 어제 뭐 하셨어요? 뭐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막 묻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영어 말하기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있었던 말,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해봤던 거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편하게, 가장 잘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알려줘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 내가 기선을 제압했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가본 곳을 떠올리면서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할 때 더듬더듬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공원을 갔었는데 그 공원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 내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뭐 어떻게 먹었더라? 이거 단어를 골라내려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요즘은 주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사진을 이제 찍히고 찍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찍어주는 사람이 맨날 똑바로 이렇게 서 있거나 하지 말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뿌잉뿌잉 하지 말고 다른 포즈를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한번 시도해 보세요. try, try, try. 그런 말 하죠. 어떤 새로운 걸 먹어보라고 할 적에도 try, 새로운 걸 입어보라고 할 적에도 try, 어떤 포즈를 취해보라고 할 적에도 try. 자, 포즈는 영어로도 pose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포즈를 시도해 보라고 하니까 try some different poses.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이 대화에서 나온 대화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냥 뻣뻣하게 서 있지만 말고요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자, 하지 마세요 하니까 don't, don't, don't 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고요 라고 해서 don't just stand still 이런 말을 합니다. Don't just stand still. Don't just stand still 이라고 하죠. 자, stand, 서 있는 거죠. Stand, still, 가만히. 네, 정적으로. So stand still 하면 가만히 서 있다 이 말이 됩니다. Don't just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자, don't just를 한번 응용해 볼게요. 지금 65쪽 보시면 있는데요. 자, 그냥 그것들을 거기에 두지만 말고 싱크대로 가지고 와. 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에 그릇들 두고 가지 말고 싱크대까지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식기들을 가지고 오라고. 자, 이 말을 할 적에 Don't just leave them there. Don't just leave them there. 자, 그것들을 거기에 남겨두지 말아라. Don't leave them there. 이 말인데요. Don't just leave them there. 이 just가 들어가게 되면 딱 그것만 하고 만다.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자, leave는요, 짧은 live가 아니라 leave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So leave them 하면 그것들을 두고 온다는 말이 됩니다. leave them there. 그래서 take them to the sink 하면은 싱크대로 그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how about? how about? 자, how about me? 그러면 나 어때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떤가요? 자, 특히 how about you? 라고 묻게 되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넌 어떤데? 라고 묻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람들을 더 고용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입니다. 자, how about 하면은요, 이렇게 고용하다 라는 hire, H-I-R-E, hire, 거기에 ing을 붙이는 그런 형태만 받아요. How about 이라고 하는 거는. So how about 다음에는 고용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데, 이 how about 다음에 오는 단어의 모양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때 hire가 아니라 hiring, 꼭 이런 형태로만 받는다는 거죠. So how about hiring more people?
How about hir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How about? 자, 만들어 보다. Make. 그런데 이것도 ing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So how about making a heart? How about making a heart? 뭘 가지고? 너의 손가락을 가지고. With your fingers. How about making a heart with your finger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안하는 표현인 거 아시겠죠? 자,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